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나무에는 눈꽃이 피고.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막 대설 경보 뭐 메시지 계속 뜨고. 근데 여기는 눈하고 비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눈비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땅에 그렇게 눈이 많이 뭐 쌓이진 않았어요. 오늘도 땅끝마을에서 출발해서 그 사슴오구 돌봐주시는 고양이 대모님 갔다가 진순이 있는 아웃오브 파크로 가는데, 그 사슴오구 라이카 돌봐주시는 고양이 대모님네 그 흰둥이하고 바둑이가 있는데, 그 흰둥이가 어저께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CCTV 보다가 흰둥이가 탈출했다고 보이면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던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거잖아. 옛날 소세지. 저번에 줘봤는데 애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걔들 소세지 잘 먹는다고. 걔들이 고양이도 잘 먹고. 빠뚜기 왜 진짜 랄랄랄. 빠뚜기 흰둥이. 야, 괜찮아. 빠뚜기 괜찮아. 올올올올. 알았어. 아니, 간식으로? 빠둑이 너무 겁이 나. 누가야? 고양이가요? 누가? 고양이도 잘 먹고. 아, 소세지. 그래서 이거는 소세지야. 아, 그러니까 내 소세지가 한 박스 있더라고요. 응, 이거 소세지야. 아.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아. 소세지. 아. 아니, 오늘은 사슴오구 안 보이네? 좀 있어. 네. 아, 좀 있어 와요? 네, 좀 있어 와. 어, 밥 먹으러? 네, 이제 내 말소리 들리면 요 근처에 딱 오는데. 오늘인데 여기 끝났나? 아니, 얘가 사슴오가 제 차 소리 듣고도 오는데 오늘은 안 보이더라고. 라이카 부르며 와요. 머리채 올려 보이면 라이카. 좀 있으면. 아, 오늘도 여기다. 아니, 거기다 놔서 비, 눈비가 오니까 저기다 놔도 비 먹었어. 여기는 눈비 안 맞잖아. 아, 야옹. 야, 다 먹었네. 거기다 밥을 놨어요? 응. 어. 두 군데 놓고 갔지. 눈이 오면은 얘가 여기 와서 먹기 힘들어서. 지금 라이카가 오늘 오는데 이 좀 있으면 이제 와. 그래서 한 6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간식 먹고. 지금 이제 닭고기 데워. 올까봐 엄마서 닭고기 데우는 거 좀 보여주세요. 빠두가 괜찮아. 뽀노 같이 뽀노. 이것도 하도 쓰니까 애가. 우와. 어저께 끓여놓은 거. 너무 이제 차갑잖아. 야. 펄펄 끓어. 일단 발려줘야 돼. 이거 저 사람들이 먹는 그 백숙 삼계탕 그런 느낌이네. 이거 일단 발려줘야 돼요. 뼈 발라서 준다고? 어, 발라서 주지 그럼. 이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진짜 대박이네 이거. 잡곡에다가 쌀 넣고만 푹푹 끓이는 거야. 와. 간을 해주지 말라 그래서 요즘 소금 안 넣잖아. 아, 우리 팬들이? 우리 팬들이? 아우, 선생이야 선생. 요즘에는 그 팬들 저게 누나가 그 저 답도 달아주시대. 아니, 그, 우리 그 고양이를 돌봐주는 이제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이 계신데, 그 대모님한테 사료 뭐 쓰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고양이 사료, 길고양이들 뭐 잘 먹냐. 그니까 저거 나도 얘기해줬어요, 저거. 이게, 그래서.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이게 서비스로 와. 이게 서비스로 와. 또. 이게 뭔데? 아, 추르네. 추르 애들. 아. 고양이 추르도 한 5개가 오고, 이게 새로 나온 거거든? 아. 근데 애들 잘 먹어, 이거. 아. 왜 이 귀여운 모자 항상 쓰고 있어요? 일부러 귀엽게 보이려고 그런 거죠? 추우니까. 여기 춥잖아. 안 그러면 감기 걸려. 맞아요. 근데 일부러 여기 오면 옷을 단단히 입는 거야. 귀엽게 보는 게 아니라 마스크도 쓰는 이유가 찬바람 들어가 그러면 대부분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보온하느라고. 철저하셔. 대단하시네. 안 그러면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이거 이제 찢어놓으면 돼. 찢어놓는다고요? 그 닭고기? 너무 뜨거워.
청소하면 내가 못 짓잖아. 이거. 야. 여기 오면 다 청소해야 돼. 반가워. 괜찮아. 긴장하지 마. 괜찮아. 야, 이름이 뭐니? 얘가 한 13살 되네. 아, 그럼 얘는 사람 잘 따르겠네요. 잘 따라. 얘. 인정하는 나 잘 따르네.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13살이래요, 13살. 아이고, 애미 왔어. 또 애미를, 애기 왔어. 애기 왔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거 진짜 귀엽네. 순해. 통통해가지고. 아니, 지금 새끼 뱄어. 새끼 뱀 거야, 지금. 아. 야. 아, 이제 밥 먹자. 야, 이거 좀 먹자. 이거는 소고기하고 뭐하고 있는 거 닭고기인지. 일단 그거 먹고 있어. 이게 와, 새삼새삼 담가 먹어. 여기서 크고 저기 할머니 집이 크거든. 여기가 추우니까 거기 화목난로가 피고 있는 게 있어. 화목난로가? 응, 거기서 잔다고 옆에. 이거 지금 호구 줄 거 살 바르신대요. 와, 뼈 발라내는 거예요 지금. 뼈 발라내는 작업 이렇게 해서 호구 챙겨주시는 거예요. 고기 그 쇼츠 영상으로 고기 먹는 거 있죠? 이렇게 일일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댓글들 보니까 뼈가 뭐 있을 수 있다, 뼈가 있지 않냐 하시는데 뼈가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발라내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 뭐 냄새가 완전히 지금 와, 그 여러분들이 먹는 백숙 그 냄새예요 지금. 기가 막혀요. 와, 푹 구웠어요 지금. 사슴호가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좀 저녁 때 돼서 사슴호 라이카 이렇게 부르시면은 온대요 여기. 그래서 밥 먹고 또 놀러 가고. 빠두기 이제 그만 짖을 때도 됐잖아. 이 고양이하고 빠두기하고 친하게 옆에 있더라고요. 얘는 네. 저녁 때 내가 히터 틀면 네. 옆에 와서 자는 애야. 아, 따뜻한 걸 좋아하는 애구나. 순놈인데 얘는 아주 순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눕는다고 또. 왜 빠두기랑 친한가 봐요? 친하고. 할머니 또 친한 애 또 하나 있어. 야. 얘가 할머니야. 아, 얘가 할 얘가 얘 할머니예요? 어, 얘가 난데 쟤를 낳았어. 도대체 얼마나 크기는 똑같은데 근데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얘는 기가 잡자 그러면 3, 4살밖에 안 됐겠네요. 얘가 작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2살. 엄청 빨리 컸네요, 몸이. 얘는 네. 다 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 여기 지금 엄마 젖. 근데 걔가 또 임신을 했는데 지금 밥 먹. 얘가 네.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젖을 아주 오랫동안 먹더라고. 아.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크더라고. 아. 젖을 계속 모유를 먹으면 모유가 좋잖아요. 응,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크더라고 또. 얘 순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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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얘 귀여운 친구는 누구예요? 웃어 썩었네. 얘는 그때 왜 한 안에 두 마리 내가 여기다 박스에다 놓고 키우던 애 있지. 예. 걔야. 야옹. 어린애. 야옹. 엄마 없어서 두 마리 내가 키웠잖아. 노란 네. 애하고요. 근데 노란 애는 나 중간에 병에 걸려서 죽었고 얘는 살아 있어. 여기가 일부러 구멍 뚫어놓은 게 네. 고양이 밤에는 들어가서 자라고 여기 구멍 뚫어놓은 거야. 얘 방금 전에 얘 아니에요 여기 또? 아니야. 얘는 또 다른 애야? 아닌데 비슷하게 근데 얘 약간 세게 생겼어요 얼굴이. 걔는 지금 암컷일 거야. 아. 걔는 좀 까탈스러워.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 이 구멍을 왜 뚫으셨다고요? 애들 들락날락거리고 열로 왔다 갔다 하라고? 요 안에 들어가서 자니까. 아. 그래야 지금 문 딱 막아버리면 애들이 못 들어가잖아. 방에. 얘네들 방이야 이 방이. 얘네들 방이라고. 나도 왜 안 들어와? 안 되겠다. 이제 오늘은 출발해야겠다. 뭐 언젠간 오겠죠 뭐 누님. 좀 있으면 와. 좀 있다가. 얘 닭고기도 먹네. 닭고기. 얘네들 예. 이거 아주 엄청 잘 씹어. 얘네들 엄청 잘 먹어. 아, 얘는 노익장이래가지고 노인이래가지고. 여기서 왕이야 왕. 뭐 뭐든지 다 먹나봐요. 얘는 네. 여기서 왕이야 여기서. 킹 고양이네. 킹 타이거. 얘 할머니야. 할머니 대모 고양이. 라이카 왔다. 라이카 왔어요? 저기 있네. 라이카 이거 먹어. 예. 어휴, 불러면 이렇게 온다니까. 저, 어디서 말소리. 라이카 얼른 와. 얼른 와. 이거 발려놨다. 빨리 와.
국물 다 줬어. 어머,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땀이 질퍽거려서 어디서 먹을래? 이리 와, 그러네. 이리 와. 그래서 이거 먹고 있어. 국물 가져올게. 어, 알았어.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먹어. 형이야 형. 택배 형. 이렇게 라이카가 먹는 거를 촬영하게 되네요. 결국엔 흰둥이가 어저께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흰둥이가 흰둥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다른 애인가 봐요. 제가 CCTV 영상도 봤는데 얘 호구하고 막 흰 개가 막 놀고 있더라고요. 여기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쇼츠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 고양이 대모님이 밥을 이렇게 줘가지고 조기가 여기가 얘 밥 먹는 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우스 쪽에 밥도 주세요. 하우스 쪽에서 비 올 때 눈 올 때 하우스 쪽에서도 먹고 그 비 눈 안 올 때는 여기 요 안에서 이제 식사 공간이에요. 아까 전에 고기 발라놓은 거 주신 거예요. 지금 그 국물하고 국물하고 이제 고기 닭고기 발라놓은 거 엄청 잘 먹네요. 뒤에서 소리 나면 경계도 한 번씩 하고. 사슴호구 빨리 여기 와서 살아라. 지금은 자유로운데 네가 돌아다니다가 그 잘못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 마을에는 시골 마을에는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도 이제 막 농작물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하면 바로 잡아가요. 뭐 개장수가 많은데 개장수가 잡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해서 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서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빨리 여기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흑이리 순나미가 이렇게 거기 안정된 곳에서 살게 되듯이 얘도 안정적으로 살려면은 그 불안 요소들이 없으려면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 근데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밥 먹고 또 지가 또 가고 마치 여우처럼 그 떠들이게 여우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뭐 하세요? 아 간식. 아 그거 저거 아까 옛날 소세지 그 사셨고 오늘 택배로 주문하셨거든요. 그 옛날 소세지 지금 잘라주고 계시네요. 과연 옛날 소세지를 그 사슴호가 잘 먹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슴호가 사실 좋아하는 간식은 그 오도독 닭갈비인데 근데 사람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세지를 주문하셨더라고요. 택배로 얘들 한번 줘보려고. 지난번에 줬어? 지난번에 줬는데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고양이도 잘 먹고. 네. 호구도 먹고. 아 호구도 먹었었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잘 먹어서 또 시킨 거야. 아 애들이 잘 먹어서 또 시키셨대요. 네. 저기다가 놓으면은 호구가 사슴호구 라이카가 저 먹고 여기서 또 간식도 먹고 자유롭게. 네. 오늘은 못 보나 했는데 또 이렇게 보네요. 부르면 여기 이모님이 저 누님이 야 밥 먹으러 와 하니까 어디서 듣고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예. 천천히 바로 오진 않고 어디서가 듣고 살살 오더라고요. 예. 저 조그만 소리만 나도 저렇게 신경을 써요. 괜찮아 괜찮아.
간식 밥도 잘 먹고 간식도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어요. 쟤 엄청 먹어요. 제가 살이 안 찌는 건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량이 많아서. 먹긴 엄청 먹는데. 이거 먹고 먹어. 일단 놔둘게. 닭고기하고 고기만 좋아해. 간식하고. 완전 육식동물이. 완전 육식동물이네요. 사료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건사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 고기 진짜 고기 뭐 닭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저거 닭갈비 같은 거 이제 간식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한대요. 다 먹었어? 조금 남았네. 고기 한 덩어리 남았네. 벌써 다 먹었네. 야. 배고팠나 봐. 닭 한 마리를 순식간에 먹었어요. 허거야 안녕. 간식도 먹어. 허거. 얘가 갈비뼈 없어졌잖아. 갈비뼈가 있었는데 보였는데 갈비뼈가 이제 안 보여요. 그 덩텅해졌어요. 근육질. 왜 끙끙거려? 얼마나 잘 먹는지. 야. 살이 통통하게 좀 올랐어요. 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전에는 엄청 빼빼 말랐었는데 이제 좀 살이 좀 올라왔어요. 한 마리 다 먹었다. 닭 한 마리를 다 먹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뭐 직접 받아 먹기도 하네요. 많이 친해져가지고 주는 거 직접 받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통통해졌어요. 와 떡대를 벌어지고 애가 완전 근육질이에요. 원체 근육이 뭐 저거 맛있다고 저 덮어놓네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 배부르다 이거 같은데. 어 그래 지금 배부르니까 나중에 먹겠다고 맛있는 거라고 지금 세이브해놓네 저기다. 통통해졌어. 맨날 고기만 먹어대니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너 하는 행동이 귀엽다 아주. 네? 지금이야 한 15분 내로와 얘. 응. 요 근방에만 있다니까. 그럼 하나는 덮어놓고 하나 또 먹으려네 다른 거는. 아 그것도 덮어놓을 거야? 그것도 덮어놓을 거야? 배부른 거야 지금. 응, 배부르네. 응. 닭고기를 하도 그 한 마리 먹었으니까 닭을. 밥도 지금 안 먹고 응, 막 이따 먹을 거야. 참 거기다 신기한 게 그거 막 덮었네. 막 저장 나중에 먹으려고 저장해놓네. 그게 저장이 되냐? 너는 내 마음 속에 저장이다. 너는 아 통통해졌어요. 목이 굵어졌어요. 목이 완전 갸냘폈거든요. 원래 걸어다니는 것도 갸냘폈는데. 이것도 이따 가서 먹겠네. 그냥. 그러니까 애가 힘도 세진 거예요. 진순이랑 싸운 것도 보면 애가 힘이 세졌어. 눈이 들어가잖아. 차가워지잖아. 따뜻한 지금 그 예? 저 닭죽이 막 응? 닭죽이 막 눈을 막 퍼붓고 있어. 나중에 먹으려고 저장한다고. 물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아니 뭐 눈을 먹네. 물 대신. 아니 뭐 어쨌든 예. 물기 얘는 맹물은 잘 안 먹고 죽을 먹더라고. 예. 하긴 그 물기가 다 있으니까. 그게 더 연사가 있지. 호구야 갈게. 다음에 보자. 한 번 이렇게 잡네. 사랑 호구 다음에 보자. 형 갈게. 안녕. 오늘 첫 접촉. 이모님 갈게요. 누니 누나 갈게. 호구랑 좋은 시간 보내. 얘 내가 간다니까 마중 나오잖아. 다음에 올게. 안녕. 제가 간다고 저한테 막 쫓아와. 아이카 형 줄 게 없으니까 형 이거 하나 줄게. 왕닭 가슴살. 그러면 이거 세이브 해놔. 자 이것도 세이브 해놔라. 왕닭 가슴살이야. 그래 어디다 그 갖다 놓고 먹어. 갈게. 안녕.